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파고다 어학원에서 토익을 담당하고 있는 소피아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8월 8일 첫 번째 토익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매미 소리가 밖에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LC 시간에 조금 제가 방해가 돼가지고 아파트 2를 더 자세히 외울 수 있었는데 못 외운 점 너무 지금 아쉬워하는 중입니다. 뭐 어쨌든 파트 1부터 전반적인 난이도 살펴보면서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난이도의 시험이 나왔습니다. 중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1번은 이제 여자분이 뒤에 무슨 박스에서 뭔가 꺼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정답 표현으로는 removing supplies from a box 이런 게 들어간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꾸준 출제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죠. 여자 두 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 facing each other 서로 마주보고 있는 중이다. 이걸 묘사하는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은요. 여러분 벤치가 어떤 큰 분수대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사진 기억나시죠? 그래서 벤치가 is next to a water fountain 이렇게 나온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여자분이 무슨 조리대에서 막 음식을 하고 계시고 그 앞에는 어떤 쟁반 같은 거에 막 음식이 놓여져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음식을 묘사한 게 정답으로 나왔었는데요. Some food가 has been arranged on a tray.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인물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물만 묘사되는 건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주변 사물에 또는 배경에 특징적인 부분도 꼭 살펴보셔야 이런 문제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여자분께서 이제 카트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아이나 다를까 정답도 placing a container on a cart가 정답으로 나왔죠.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은요. 남자분께서 막 이제 자동차 앞에 그 열어가지고 막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그래서 inspecting an engine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파트 1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집중만 잘하고 오답 소거만 잘 해주셨다면 다 맞을 수 있었던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파트 2 난이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죠.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최근 시험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2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거 생각하고 가시면 오히려 더 대비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retirement party를 언제 하냐고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 뭐 Friday가 포함된 시간 관련된 답변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오답 보기도 너무 당연히 오답이었던 것들로 나와서 첫 번째 문제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heavy traffic, 왜 heavy traffic이냐, 왜 이렇게 교통량이 많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because of the music concert 이렇게 나왔죠. 콘서트 때문이야 이렇게 나왔던 게 전형적인 정답. 우리 Y에서는 because나 뭐 since, due to 또는 to부 정사 이런 걸로 정답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의무문이 등장했는데요. 지금 먹을래 아니면 기다렸다 먹을래? 라고 했더니 나 지금 바로 디너 먹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역시나 웬 의문문이었는데요. 플랜에 대해서 언제 받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지금 이메일 보내는 중이다 라고 했던 답변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이 이제 ready 됐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it's running behind schedule 이렇게 나와서 조금 이제 일정보다 늦춰지고 있어요. 늦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비디오 카메라를 셋업해 주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는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이 뭐 great 하면서 고맙다 라고 하는 게 정답으로 또 나왔네요.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are there enough chairs? 블라블라 하면서 의자가 충분히 있나요? 라고 했더니 not everyone이 이제 attend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모두가 참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던 게 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회적으로 정답을 말하는 거였겠죠. 충분해 이걸 이렇게 돌려 말했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 would recommend 뭐 ordering past dish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나 already order fish 라고 했던 거, 나 이미 fish 시켰어, 생선 주문 했어 라고 하는 거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하냐, when으로 시작하는지 문제였는데요. 이제 지난번과 같아 라고 하면서 the same as last 뭐 weekend였나? last night이었나? 아무튼 이제 지난번의 무엇과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턴,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은요. direct flight 탔냐 해서
또 이제 직항 탔어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two stops 있었다. 이제 두 번 경유했다라는 걸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그 이제 미팅이 only for managers라고 물어봤어요. 그 매니저들만 가는 거지라고 했더니 아, 아니다. all the staff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정답으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후 의문문이죠. 누가 디자인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름이 루이자라고 나오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루이자 is working on them. 그래서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했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켓 리펀더블한 티켓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또 문제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랬더니 is it more expensive? 이렇게 더 비싼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또 정답으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how long? 의문문이었네요. 그래서 office furniture가 오는 데 까지 얼마나 걸리냐, 얼마나 오래 걸리냐 하는 게 나왔는데요. 정답은 되게 심플했어요. About a week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있는 명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트레이닝이었나? 세미나였나? 아무튼 How's going so far?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가고 있니? 라고 했더니 야, 그거 It starts on Monday 라고 하면서 그 월요일이 시작해 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 상대방도 무한주는 그런 답변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피드백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내가 out of office then 이렇게 나 그때 오피스에 없었어 이렇게 또 돌려 말하기 몰라요 유형 정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네 하고 이제 말을 했더니 정답으로는 그래서 I had many network opportunities 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뉘앙스의 정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hat part가 alter 돼야 되냐, 이제 교체돼야 되냐, 바뀌어야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정확한 그 파트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무슨 파트가 shorten 돼야 된다, 더 줄여져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why hasn't registered yet? 해서 막 누가 왜 등록 안 한 거지 아직? 라고 했더니 걔 name on the list에 없어? Is there his name? Her name on the list?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factory floor가 is being marked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닦고 있냐고, 청소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뭐 I had someone take care of it 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그거 처리하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파트 2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우리 다음 파트로 넘어가요. 네, 파트 5 한번 살펴볼까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 그리고 조금 이제 헷갈렸던 문제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출시일에 해당하는 복합 명사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launch date라고 해서 데이트를 넣어주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동사 뒤에 paintings 앞에 빈칸 뚫렸고 인칭 대명사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is 바로 소유격 골라주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항상 명사 앞은 대명사 중 소유격 가장 빈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 트레이닝을.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적절한 동사는 attend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뒤에 있는 명사가 완전 큰 힌트였죠. 자, 다음 문제는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품사 넣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사이, 부사가 동사 수식하는 자리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정답 쉽게 골랐을 것 같아요. 정답 recently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주어 자리 아마 뭐 웹 디자이너였나?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주어로 나왔었고요. provided 제공했다. 몇 개의 빈칸 명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명사는 photographs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please notify the client라고 시작하면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들 접속사를 넣는 문제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when이 들어가서 언제 또 delivery가 arrives 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했습니다. 자, 다음은 정상가의 절반으로 라고 해서 regular cost, regular를 넣어주는 게 정답으로 또 나왔네요. 다음 문제는요. 새로운 빌딩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전치사 for 넣어주는 게 또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자리에 지원자, 뭐 candidate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had 가지고 있었다. enough real life 뒤에는 명사 자리로 experience 넣어주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아마 이제 어제 무슨 세레머니 이런 게 주어 자리 앞에 수식어로 나왔고요. 저 주어인 사람이 thanked 뭐 her family 이런 식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이제 감사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로 사실은 동사 문제였는데 이건 시제가 다 했어요. 이제 과거시로 나왔던 게 thanked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답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숫자 앞에 맨날 붙는 nearly가 등장을 했죠. 거의 30명의 고객들 이렇게 해서 숫자랑 잘 쓰이는 nearly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make 목적어 형용사라고 해서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이 구문이 지금 등장을 한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뭐 업무량을 더 뭔가 다룰 수 있는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해서 가장 적절한 형용사 manager 뭐 골랐으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요.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네요. spend, 시간 또는 돈, ing 해서 ing 하는데 시간 또는 돈을 소비하다, 쓰다 라는 구문이죠. 여기서 spend 넣어주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앞에 뭐 performance가 was cancelled 했다고 하죠. 뒤에는 poor ticket sales라고 했는데요. 이제 중간에 들어갈 전치사 표현은 because of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주어가 attention을 받았다 라고 해서 이거는 수태제로 풀리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has received 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여러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앞에 resident라는 사람 명사가 있었고요. 뒤에는 commit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commit가 이제 통근하다, 뭐 통학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이제 후로 연결해서 뭐 기차로, 뭐 train으로 통학하는 거주자들 이렇게 정답이 이제 후로 연결되는 게 가장 적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앞에 뭐 16 years old가 is the age requirement라 해서 나이 필수 조건이다 라고 이것도 또 복합명사 형태로 등장을 했네요. 자, 다음은 다음 문제는 이제 뭐 뱅크 뭐 스테이트먼트였나요? 뭐 이런 게 처리가 될 거다. before fund blah blah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적절한 접속사로 before 넣어주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이제 뭐 놀랍게 하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development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surprised도 있고 surprising도 있었지만 우리 이건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감정을 유발할 경우에는 우리 ing를 붙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pp로 감정을 느끼고 보통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들은 감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ing를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 접속사 문제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 그 앞에는 이제 reimbursement가 이제 이슈되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의 완전한 문장이 있었고 뒤에는 뭐 receipt가 뭐 process 될 때까지 라고 해서 이거 가장 적절한 접속사로 until 넣어주셨어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것도 이제 적절한 명사 넣는 문제였는데 이제 flyers의 제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production, 제작, 뭐 만드는 거 나타내는 표현으로 명사 골라주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이것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뒤에 이제 be able to 나오고 동사 원형 project가 나왔거든요. project가 동사로 하면 뭐 예측하다, 예상하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사 자리였습니다. 우리 to 부정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confidently,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예측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국내 뭐 domestic success에도 불구하고 despite로 연결하는 게 가장 적절했어요. 왜냐하면 뒤에가 뭐 이제 해외 진출을 뭐 이제 struggle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외로도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뉘앙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되게 뭐 참가자 수였나? 되게 larger 했다. 우리가 원래 anticipated 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거 오늘 LC에도 비슷한 뉘앙스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어쨌든 이제 originally anticipated 해서 우리 then pp 기억합시다. 다음은요. 이제 프린터가 주어로 나왔고요. 되게 효과적으로 produce 한다 라고 해서 efficiently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researchers가 주어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뒤에 있는 대절을 이제 이끌어줄 동사를 골라주셨어야 했는데 이건 의미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conclude 밖에는 정답이 되지 않았네요. 이제 결론은 내렸다 이런 뉘앙스죠.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주어는 이제 사람 주어였고요. smart하고 strategic한 사람 이다 라고 해서 되게 똑똑하고 되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우리가 strategic이라고 합니다. 뒤에 사람 명사가 있었고 and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를 고를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뭐 앞에는 사람 주어가 있었고요. or 뭐 urgent to check the screen 하고 뒤에 빈칸 부사 자리였는데 가장 적절한 건 often이었습니다. 자주 스크린을 확인하도록 이제 촉구된다, 권장된다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뭐 리디자인 됐다 twice 두 번, 이미 두 번 다시 디자인 됐다 라고 해서 여기는 가장 적절한 부사로 already를 골라주셨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이제 a sensible decision이라고 해서 여기는 가장 적절한 형용사, 뭔가 사리 분별 있고 똑똑한 그런 결정을 sensib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5가 끝났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파트 1, 2 그리고 5만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총평 정리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22일 시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